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의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대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을 바로 세워서 재판관들을 바로 세워서 나라의 법이 바로 서게 했습니다. 법이 바로 서고 바로 집행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관 서급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라의 법제사가 바로 서니까 나라가 크게 풍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풍하니까 그 옆에 아랍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 유다 나라가 지금 저렇게 풍하는데 더 이상 풍하지 못해 가서 저 나라를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연합한 연합군에 대해서 이 대역대 20장 1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유다 왕국이 스스로 개혁하고 크게 풍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막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걸 지켜보지 못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악한 원수막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적 대부분도 일어나면 아코논 소화기는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부흥한 것을 가로막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유다왕국이 크게 부흥하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이 우리들 마음속에 문제가 생겨났을 할 때 마음이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아코논 소마이가 참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참수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열 자녀가 집이 무너져 다 죽게 하고 육신의 건강도 빼앗아 가서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성경학자들은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온몸을 긁어야 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지켜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욥은 이 모든 일에 한마디도 원망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감사로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유다 백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왕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역대 20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담할 곳 엔게데 있나이다 하니 보고를 합니다.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바로 우리 나라 앞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을 때 암인 것 같습니다 하면 벌써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닿았을 때 순간 그런 두려움에서 고개를 돌려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곱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너희들 모두가 함께 우리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20장 3절 4절입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 12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야훼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들을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염려 걱정이 다가옵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를 기억하고 그에게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에 이와 같은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 앞에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입니다 야셰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기도가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 온 지나간 사람이 다 들었도록 온 몸을 입을 다 소리쳐야 그 사람들이 듣고 와서 그들을 물에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난치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메시지를 받자 저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 유다 백성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참 겸손한 왕입니다. 선자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엎드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찬양을 담당한 그앗 가슴과 고라사단이 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나가라. 이 아침 일찍 저들을 깨워 전쟁에 태어나가는 여호사밧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니 이제는 찬양대를 조직하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과 감사로 나가자. 그래서 20장 20절이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명령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며 나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전쟁 태어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태양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태산 같은 문제는 무너지고 절망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노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3개국 연합국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흩어놓으시니까 두 개국이 한 개국을 연합해서 쳐서 진멸하고 남은 두 개국이 서로 싸워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자중질환이 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남겨놓고 저들이 멸망했는지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온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 2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남겨놓았는지 그 거둬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 연단 과정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속이나 해서 마음고생하고 나서 자식이 좀 바로 되나 했더니 또 사업이 문제가 있고 사업이 좀 바로 되나 했더니 또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축복의 연단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개그맨으로 잘 나가다가 연단 속에 하나님께 돌아온 개그맨 최형만 목사의 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1987년도 KBS 개그 콘서트로 데뷔해서 여러 코너에 출연하다가 1991년에 SBS로 자리를 옮긴 다음 그가 이름을 날렸습니다. 전성기 때는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서 그를 불렀는지 하루에 5천만 원도 벌었답니다. 이렇게 개그맨으로 부하 명성을 얻었지만 항상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왜냐? 아버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처럼 살리라 그런 생각을 우연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기, 명예, 돈 버는 일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IMF가 1997년 터졌는데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CF를 다 찍었는데 그 회사가 망해갖고 돈을 받지 한 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하던 어머니가 친척에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 접고 미국 가야 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사고 거기서 좀 새로 정착해야 되겠다. 미국에 거금을 송금했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기를 맞은 것입니다. 사기를 맞고 또 사기를 맞고 또 사기를 맞았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라 여기 주식을 투자하면 잘 된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다 또 돈을 또 다 날렸습니다. 하나님은 낮출 때까지 아주 맨 뒤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때까지 나를 낮추신 다음 그 다음 우리가 천보에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손 들고 항복하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사기를 당해서 현재 목동 아파트 시세 3배 되는 돈을 한꺼번에 날리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왔습니다. 만사가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달콤한 신혼을 보내야 될 부인과 늘 다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을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기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시고 난 다음 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금전을 많이 손입혔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터벅터벅 돌아가시는데 이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등지고 살면서 늘 TV에 얼굴이 나올 때마다 내가 있을 것은 거기가 아닌데 내가 있을 것은 거기가 아닌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인 것으로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있을 것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 그는 꼬꾸러져 회개했습니다. 눈물 콜 무서우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날로 술을 끊고 그날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로 결심했더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 돌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예능인이라고 하는 그 간증 담은 책을 써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머님의 유언을 따라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드디어 2020년 4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키시는지, 이제는 목사도 잘 나가서 뭐 문제가 없게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안면마비 증세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뇌종양이, 뇌전술 18시간을 받습니다. 18시간을 받는데 반신마비, 언어장애들 후유증이 올다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18시간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재수술을 하고 뇌종양 완치를 받았지만은 결국 후유증으로 왼쪽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겠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나같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찬양과 감사를 통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동춘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이 뼈를 소홀히 하면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인생에 골절이 온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서짐이 된다. 반대로 힘든 삶이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 세워진 인생이 된다. 말씀은 인생의 핵심이고 복음의 뼈이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못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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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